그거 재밌더라고요. 네. 고민견 만나기 전에 예. 그 견규 퀴즈. 아 오늘 해주시면 안 돼요? 요늘은 강스 퀴즈입니다. 요늘은 강스 퀴즈입니다. 아, 이제 그 퀴즈를 해가지고 네. 저 윤두준 군보다 못 맞추면 굉장히 망신스러운데. 진돗개 관련된 아 진돗개 진돗개는 모색에 따라 총 6종류로 나눕니다. 그렇죠 그렇죠. 아 종류가 많죠. 네. 네. 백색의 백구, 노랑색의 황구, 회색의 제구, 검정색의 흑구. 네. 눈 위에 동그란 무늬가 있어서 네 눈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호랑이와 같은 패턴의 이 무늬는 어떤 스톱. 이 무늬는 어떤 스톱. 너무 쉬운 문제예요. 너무 쉬운 문제예요. 아셔요? 쉽죠. 아셔요? 어? 아, 그건 쉽죠. 봤잖아요. 어, 자. 보고 아니고. 나 형님 못 맞출 줄 알았는데. 제가 깰 자리가 아닌 것 같아. 너무 전문가신데. 호랑이고 개 굿자. 개가 이제 호랑이 무늬. 호랑이 무늬라서 호구. 예, 호구. 자, 그럼 두 번째 문제. 현재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견종은 세 마리죠, 세 마리. 어? 다 아세요? 아니 잠깐 그게 아니에요. 아니 그게 아니. 잠깐. 신라 시대 귀족들이 키웠던 삽살개는 에. 천연기념물 제 368호입니다. 삽살개. 고려 시대 때부터 경주 지역에서 살았던 동경이는 504호입니다. 그렇다면 수천 년 전부터 진도에 살았다는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몇 호일까요? 진돗개보다도 아니 형님 진돗개보다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지금 말씀하신 네 그게 504호라고 그랬죠. 아 동경이가 540호. 540호예요? 네 540호. 504호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... 지지개들은 아... 어 형님 504호라고 했어요. 아 살았던 동경이는 504호입니다. 형님 그럼 진돗개는 몇 호일까요? 진돗개 너무 쉽죠. 아니요 아셔요? 53호 아닙니까? 오! 53호 아닙니까? 오! 아니 왜? 잘한다. 아니 그거를 뭐 들어줬어요? 아니야. 오 대박이다. 진짜 전문가시네. 아 전문가 진짜. 아니고 사실은 저 두준이하고 이런 네. 견종 그 시험 문제를 푼다는 게 자체가 기분이 나빠. 좀 창피해.